제가 지금부터 어떤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 다 아실 만한 분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렇게 연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돈 드는 운동은 못하고 돈안 드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달리기를 하기에는 신체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달리기 잘하려면 발 모양이 평발이거나 짝발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선수는 육상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짝발, 평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두 배, 세배 노력하며 열심히 열심히 달렸더니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어서 전국 체전도 나가게 됩니다. 나는 이제는 잘 달리는 선수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거기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자기 또래의 선수들 가운데 자기보다 신체적 조건도 뛰어나고 폐활량도 뛰어난 많은 선수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신체적 약점 때문에 단거리는 못 달리고 장거리 선수로 뛰기 시작하죠. 이 선수는 정말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일찍 늦게까지 훈련에 훈련을 거듭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선수는 자기가 나는 육상 선수로서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할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은 선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면하게, 성실하게 매일같이 훈련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그런데 늘잘된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메달을 얻기 위해서 출전을 했는데 하필 옆에 같이 뛰던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올림픽 메달의 꿈을 접어야 할 때도 있었고, 좀 유명해져서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원치 않는 은퇴설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장점 그대로를 가지고 꾸준하게 하다 보니 나이 40살 될 때까지 현역 선수로 뛰다가 40살에 은퇴를 하는데, 마라톤 42.195km를 총 44번 달리는데 그중에 41번을 완주하게 됩니다. 뭐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누구일지 다 아시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바로 이봉주 선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봉주 선수에게는 지금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안될 만한 조건, 원망할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이 조건을 넘지 못할 장벽으로 보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로 본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냐, 아니면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냐,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악조건이 있더라도 이것은 장벽이 아니라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 그는 위대한 마라토너가 된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걱정 안 하고 평탄하고 행복한 길을 살고 싶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앞에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꿈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차라리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보자 라고 그 장애물과 맞서서 도전해서 넘어서는 방법.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다 가져오면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보통 좁은 길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좁은 길을 걷는다고 하느냐?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고 말씀의 루트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아주 육상 선수가 자기 트랙을 따라서 달리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좁은 트랙처럼 계속 인도해요.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여론, 세상의 그때그때마다의 무슨 뭐 유행 이런 걸 따라가면 길이 넓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작은 트랙처럼 좁은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말씀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걷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젊은 시절에 이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서 좌절을 경험한 분도 있을 거고, 또 나이가 느지막한 노년의 나이에 자신의 인생과 가정에 이런 원치 않는 장애물 때문에 고생을 한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영적 장애물을 만나셨거든 뛰어넘으셔서, 하나하나 뛰어넘으셔서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그 꼬린 지점에 완주하는, 그 허들을 넘어서 꼬린 지점에 다가서는 육상 선수들처럼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하나하나 뛰어넘어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인가? 오늘 창세기 24장에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삭과 그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해드렸냐면, 이삭이 그 신부감을 찾는데 그 신부름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종 하나를 불러가지고 저 본토로 보내지요. 이때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유언처럼 맹세를 시키고 너무 중요한 역할을 자기에게 맡기니까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서 긴 여정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주인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가기는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만나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주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가문에 누구 찾아가서 그 집에 딸을 한번 만나봐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본토에 가서 가장 좋은 아들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랬거든요. 무슨 근거도 없이 그냥 막막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막한 이 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너무 막막하니까 종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떠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긴 가지만 너무 막막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너무나 막막하게 길을 걷는데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종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난 다음에도 기도하고 대화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이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종의 모습이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단 한 번에 이 종에게 딱 맞는 신부감을 허락하세요. 그게 바로 리브가였어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피를 토하며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종이 그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서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자, 이 종이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왔는데 바로 아가씨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가씨인 것 같다. 그러면서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이 종의 제안을 듣고 이 아가씨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집에 뛰어가가지고 자기가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집에 이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집안을 대표해서 우물가에 종의 일행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가서 자기 동생한테 들은 얘기를 확인하고는 그 종을 찬찬히 살펴본 다음에 서둘러서 자기 집으로 그 종의 일행을 초대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아주 전통적인 좋은 문화 가운데 하나가 환대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중동 사람들은 이 환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르지만 내가 모셔서 잘 대접하면 나도 언젠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똑같이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통과 생각 가졌던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환대 문화에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그 종들의 일행을 집으로 불러서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목욕물도 내주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은 예의상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 일행이 음식을 마주 대하고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음식을 먹겠습니다. 음식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인이 맡긴 사명, 자기에게 주인이 부탁한 그 내용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결례를 무릅쓰고 지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주인이 나에게 부탁한 그 일을 이루기에 왔으니 먹는 것보다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종의 장점이 바로 이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여기 있는 거냐?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고 왜 이런 시대를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면 자기가 질문하는 거니까 스스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환경과 이런 자리에 갖다 놓으셨을까?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은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왜 이런 일을 하게 하는지, 왜 내가 여기에 보내졌는지,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이 종과 같은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종은 밥을 먹기 전에 자기가 저 가난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왔고 자기 주인은 누군지 이런 걸 다시 한번 그 리브가의 식구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냥 아, 이 종이 그동안에 일들을 이렇게 말했더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늘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종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16절을 화려합니다. 아, 이 종이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왜 성경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길게 또다시 설명을 한 걸까? 그것은 단순히 이 리브가의 가족을 넘어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 성경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 4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을 택하게 하셨으므로. 뭐라고 말해 이 종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종이 자기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긴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종이 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이 종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을 누군가에게 풀어낼 때 우리 모두는 내 자랑 혹은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이 종처럼 내 인생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강조해야 될 말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우리의 가정, 내 자녀, 내 건강과 내 일터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은 자기의 모든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이 집 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내가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대개 따님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데려가고 싶은데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학에서 가장 좋은 티칭은 훌륭한 선생님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교수법을 가지고 있는 거냐?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사람이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게 만들면 그건 0점짜리 질문이에요. 그 질문 하나에 질문은 간단한데 대답할 거리가 많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 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잘하는 거죠. 그게 좋은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던지느냐? 탁월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집 며느리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집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말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리브가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당시의 관습대로 신랑이 신부될 집에다가 많은 지참금을 전달하지요. 낙타 10마리에 싣고 온 많은 선물을 리브가의 집에 주고 혼인을 할 것을 약속,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일찍 이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빨리 서둘러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종을 붙들고 이렇게 간청하죠. 55절에 보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갑자기 이렇게 데려가면 어떡하느냐? 우리 딸아이하고 내 누이 동생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서 한 열흘 정도 더 머물다가 열흘 뒤에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뭐라고 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더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요건 좀 성경을 우리가 다채롭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숨막히는 얘기가 많이 들어있구나. 얼핏 보면 자기 딸이 멀리 시집 가는 게 안타까워서 또는 누이 동생이 멀리 가는 게 안타까워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가족들에게는 그것 말고 다른 의도가 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느냐?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라반이 하는 거예요. 라반이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목골이를 보고 자기 누이 동생이 우물가에서 종에게 선물 받은 걸 보고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우리 집에 들어오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지금 암시하는 거냐면 라반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종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게 아니고 리브가에게 준 온갖 장신구들 그리고 많은 낙타에게 지금 있는 그 금은보화와 지참금을 보고 아,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구나, 꽤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귀한 걸 많이 갖고 있구나, 그러니 결혼을 빌미로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걸 얻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환대해주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완강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계약도 다 끝났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하느냐, 그러면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사실 리브가에게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을 때는 당연히 리브가가 엄마 곁을 떠나는 게 싫으니까, 자기 집을 떠나는 게 싫으니까 며칠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고 기대하고 리브가한테 이제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넌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58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뭐 좀 이렇게 여자가 화끈해야 돼. 정확하잖아. 리브가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가겠다는 거예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가기로 했으니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안 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간다고 하니까 할 말을 잃고 리브가에게 축복하고 유모를 딸려서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는 낯선 사람이 있는 낯선 땅에 가는 것, 이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편안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본능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능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본능대로 사는 게 죄예요. 사람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난 요만큼만 가지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요만큼을 가지면 또 두 배로 갖고 싶고요, 이것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또 남의 것이 욕심이 나고, 이게 본능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본능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본능대로라면 엄마 옆이 좋은 거고 친정집이 좋은 거고 내 고향이 좋은 거고 내가 살던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이 좋은 거예요. 낯설고 모르는 이방 땅으로 시집가는 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본능을 뛰어넘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리브가는 어떤 여자가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본능을 넘어 말씀대로 가니까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축복을 받는 가나안 땅에 간 최초의 여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위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 듣는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거나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말씀 듣는 걸 넘어서서 그 말씀이 주는 꿈, 말씀이 주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 리브가 같은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넘어야 될 장애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익숙함, 안정감, 편안함. 여러분, 돈으로 살면 편안하지 않아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나하고 수준이 맞고 나하고만 코드가 만난 사람들끼리만 친구하고 그런 사람끼리만 인간관계를 맺고 인맥을 맺으면 편안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안정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까지 가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놓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바로 이런 돈과 지위와 인맥 이런 데 기대고 편안하게 살고 익숙하게 살려고 하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본능을 뛰어넘는 것.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으로 반대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돈 벌고 싶고 나는 내가 맞는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그 내가 살아가는 삶에 반대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죠. 내가 살고 싶고 내가 걸어가고 싶은 인생길이 있고 내가 편안한 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편안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가라고 할 때 우린 그 길을 말씀을 못 따라가요. 이 장애물을 못 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안정된 내 삶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거든 아멘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 리브가 같은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모세는 편안하게 목동 생활하면서 그냥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말씀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니엘도 얼마든지 편안한 길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두 달 만에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설교 도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 오늘 불금인데 불금의 9시부터 11시까지는 황금 때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편안하게 집에서 TV를 보거나 지인들을 만나 식사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을 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쉴 줄 몰라서 친구들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왔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사는 건지 그 금요일을 어떻게 지내면 편안하게 사는 건지 다 압니다. 그러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지 않고 그 본능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세상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 이 세상의 본능을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너무 세상의 편안함, 익숙함, 안정감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인맥, 돈 뭐 이런 여유로움, 세상의 방법 이런 장애물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모든 걸 뒤로하고 가난으로 출발을 합니다. 사실 리브가는 신랑 될 이삭이 누군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종이 다시 리브가를 데리고 가난으로 두 달을 가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떤 여자고 그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집안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리브가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리브가는 이미 말씀을 따라서 확신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삭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기서? 자, 성경을 볼게요. 이삭은 뭘 하고 있어요? 62절.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때 이삭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고 아들 이삭은 저 남쪽 광야 지대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살고 있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추측이 돼요. 어머니를 잃고 이삭은
그 어머니가 떠나간 빈자리에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이삭에게 엄마 사라는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엄마가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섭섭함과 서운함과 그 상실감을 통해서 이삭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못 채우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은 난 엄마 같은 여자가 내 아내감으로 좋아 이렇게 말하는 아들들이 있고요. 또 딸들은 난 우리 아빠 같은 남자가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 얼핏 들어서는 좋은 얘기 같은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빠 같은 남자가 세상에 또 있어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자기 어머니 사라가 여성상에 대한 이상형이에요. 어떤 여자를 만나도 어떤 여자를 소개해도 어머니가 너무 큰 여성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받아들일 그게 없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어머니가 떠나간 지 3년이 됐는데 마음을 못 잡고 괜히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을 떠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광야에가 지냈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말하면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한다는 얘기예요. 들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안 되겠거든요. 방황하는 아들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으니까 종을 통해서 우리 아들 결혼시키자 하고 급하게 지금 혼례를 준비하면서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너 신부감을 구해 올 텐데 집에 와 있어라. 그러나 몸은 집에 와 있지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떤 신부감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어머니 이상가는 그런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어머니 같은 여자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삭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올 것이 오고 말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어느 날 들판을 서성이고 있는데 저 먼지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귀 열 마리와 함께 길을 떠났던 종들의 일행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을 받고 떠났던 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삭과 마주 앉아서 서로 안부의 인사를 한 다음에 이 종이 그동안 자기가 저 본토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이런 얘기를 다 소상하게 이삭한테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만난 여자가 이 리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한테도 지금 자기가 모든 그 미션을 완수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결과와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한테 얘기를 해요. 그 종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건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는 거냐? 너, 내가 너에게 짝지어 주려고 보낸 이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을지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스타일, 엄마 같은 스타일, 네가 생각하는 이상형, 그 여자를 너의 아내로 맞을지 네가 결정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이 배필을 네가 아내로 맞을지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네 신념, 네 생각, 네 이상형에 머물지 네가 선택해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됐다라고 하는 종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 내 생각, 내 평상시 철학 이런 거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달라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자, 성경 다음 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보세요. 첫 번째,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가 살던 장막에 들였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었을 것 같던 어머니 장막에 리브가를 들여놓았다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상형이었던 어머니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죽도록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데, 그건 좀 모순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연애할 때처럼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이혼할 겁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가 되고 서로가 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결혼한 뒤에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서로가 실망이 생겨도 서로 사랑하며 노력하면서 부부가 되어가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67절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를 잃고 마음이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삭이 마음의 편안함, 그 상실감의 회복,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삭을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자기가 고집하던, 자기가 생각하던 자기의 이상형을 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결단, 그 결단이 이삭을 살렸고 가정을 살렸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우리는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 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교인들하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서 먹어야 된다는 파하고, 탕수육은 찍어 먹어야 된다는 파하고, 부어파, 찍어파가 나뉘어요. 서로 다릅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고 내 생각, 내 신념, 내 철학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진 그 이상형 또는 철학, 그 신념을 절대화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동체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 와서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 예배는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은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찬송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관, 자기의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전부 절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이상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4.15 총선을 맞이하면서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인들이 총선에 많이 나오셨는데 그게 아무리 미디어 예배고 뭐 해도 일체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교인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사의 생각에
이 절대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상형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 이상형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걸 기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철학, 이상형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때는 고집하지 말고 내 이상형의 장애물을 넘어서 말씀대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장애물을 넘는 방법이에요. 이삭은 그저 말씀대로 갔을 뿐인데 다른 거 안 했어요. 말씀으로 그 장애물을 넘었을 뿐인데 그는 회복하고 위로받고 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인데 가뜩이나 좁은 길을 걸으면서 장애물을 만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어 천국까지 갈 수 있느냐? 특별히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세상적인 안정감에 붙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내 신념, 내 철학, 내 이상형을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물을 만나셨다면 그래서 그 장애물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 주저앉고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안 주세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이 장애물 얼마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용기 내요. 다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진짜 챔피언, 진짜 승리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